신종 플루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 계약철을 맞은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병원 대기실이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 40도를 육박하는 고열과 구토, 심한 몸살 증상으로 내원한 아이들. 지난 2009년 대유행했던 H1N1 신종 플루 의심 환자들입니다. 열이 먼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토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이제 막 진짜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막 쑤시고 그래가지고. 일반 감기보다 감염 속도가 빨라 온 가족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최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만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집에서 있기는 아마 거의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파요. 두 돌 미만 애기들은 더 심하게 합병증도 오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독감 의심 환자가 이미 지난달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치의 3배를 넘어선 가운데 독감 환자의 3분의 1가량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나타나면서 개학을 시작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개발돼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합병증을 일으키면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 분비물로 독감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기침할 때나 코프 휴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신종플루가 유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